좀 다시 갈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제가 아까 그래요? 가끔씩 들어오시더니 제가 방금씩 가끔씩 이제 좀 이게 PC가 좀 튕길 때가 있어요. 튕겨가지고 원래 좀 앞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줄여서 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오늘 이제 2018 러시아 월드컵 이제 결승전이 있잖아요. 결승전에 드디어 이제 크로아티아가 결승을 역대 처음으로 진출했어요. 이제 세 경기 연속 연장전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지금 선수들은 아마 좀 거의 뭐 약간 죽을 맛일 거예요. 세 경기 연속 연장전 했는데 아마 근데 그랬는데 이제 순위 결정전이었으면 아마 이틀밖에 못 쉬었으니까 더 힘들어 죽었겠죠. 그나마 하루 더 쉬었죠. 그리고 일단 모스크바에서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다행히 장소 이동은 없었어요. 장소 이동은 없이 그냥 그대로 그 장소에 남아서 다만 이제 베이스 캠프로는 못 돌아갔겠죠. 베이스 캠프는 저희 상트페테르부르크라서 7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못 돌아갔었는데 자, 원래 크로아티아는 이제 유고슬라비아라는 약간 그 연방 공화국에 약간 그 소속된 나라였어요. 말이 공화국이지 사실상은 그 공산권 국가였어요. 그래서 원래 그 유고는요, 유고슬라비아는 이제 1918년에 시작된 나라예요. 이때 시작됐다는 이유가요, 원래 이제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잖아요. 지금 여기 이쪽에 지금 크로아티아 지도 보시면, 크로아티아 지도 보면 나와 있지만, 발칸반도 끝머리에 걸쳐 있는 국가예요. 이탈리아하고 이제 이탈리아의 아드리아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나라인데, 1918년. 왜 1918년이냐면요, 이 발칸반도의 나라들은 좀 그동안 좀 통치가 좀 불안했어요.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지역이에요, 현재도. 이렇게 발칸반도는 현재도 지금 계속해서 나라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막 난민들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쪽 발칸반도는 180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지금의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였어요.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1800년대 후반 이제 동유럽 세계가 조금 정비가 돼요. 그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독일 제2제국하고 그 다음에 합스부르크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오스만 제국 이렇게 세 나라가 거의 동유럽을 먹다시피 해요. 그리고 이제 더 동쪽에는 러시아 제국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를, 네, 생방송 맞아요. 왜 자꾸 생이라고 묻죠? 저희 생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발칸반도 서쪽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먹고 있었고, 동쪽은 오스만 제국이 먹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는요, 지금 방송 중이에요. 그런 얘기 묻지 마세요. 그리고 제1차 세계, 아이, 님 때문에 말 꼬였잖아. 제1차 세계대전의 빌미가 된 이유는, 세르비아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를 방문을 했다가, 이제 세르비아의 수도인 사라예보, 지금의 베오그라드예요. 거기서 총격 사고가 있어요. 총격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르비아 청년이 방아쇠를 당겨서 황태자 부부가 이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그 자리에서 죽어요. 황태자 부부가 이제 그 자리에서 죽고 그게 빕미가 돼가지고 독일이 야 우리가 힘좀 써줄 테니까 니네는 맘 놓고 공격해라 해가지고 세르비아를 공격을 해요.
소총 이러면 제가 얘기 안 갈게요. 그건 군수 쪽 얘기라서 지금 그 얘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제 세르비아를 공격하게 돼요. 이 세르비아 쪽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 세르비아는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저항 세력이었어요. 저항 세력이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오스만 제국의 그 사이에 있었지만 공격을 당했겠죠. 이 발칸반도 이 서쪽은. 그래서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오스만 제국 이세 개의 제국이 전쟁을 일으켰던 게 제1차 세계대전이죠. 그리고 결과는 졌어요. 그래서 이세개 제국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독일 제2제국은요. 자체 혁명이 일어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세워지고 그 이제 전쟁 중에 그 러시아하고 사이에서 뺏었던 폴란드 땅을 독립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폴란드가 독립하게 되고 그러니까 독일은 자체 혁명으로 제국이 무너졌기 때문에 해체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그 시점으로 해체가 되고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도 해체가 돼요. 그래서 이 발칸반도 서쪽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정치적 혼란의 지역이 돼요. 독립을 해서 유고슬라비아 왕국이 세워졌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치의 독일 제3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그 국왕이 영국으로 망명을 해버려요. 영국으로 망명을 해요. 영국으로 망명해버려서 그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그 국가가 존재하지를 못해요. 국가가 존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유고연방, 신유고연방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돼요. 말이 근데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지 얘 소련하고는 약간 좀 노선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이제 서유럽 국가들이 공산권에 좀 대항을 하는 냉전 시대가 일어나면서 서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받았어요. 소련하고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구유고연방, 신유고연방을 나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냉전 시기에는 소련의 영향력이 미치지를 못해요, 이곳에. 그 소련의 영향이 미치지 못해서 그 이들은 소련하고 좀 약간 다른 공산주의 정치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1945년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된 이 공산권 정치는 그 이제 그나마 슬로베니아하고 크로아티아 지역은 이제 다른 공화국, 다른 좀 나라들보다는 좀 약간 먹고 살 만은 했어요. 왜냐면 그 크로아티아하고 슬로베니아는요. 아드리아해라고 지금 여기 지도에서 보면요. 그 지중해에서 그 이탈리아하고 바다를 두고 서로 마주보는 땅이 있어요. 그쪽에 자리 잡은 나라서 그나마 좀 먹고 살 만했던 나라예요. 이탈리아하고 무역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좀 그래도 약간 좀 부유했었어요. 그래서 서유럽권 좀 문화를 좀 받을 만해. 근데 인구는 세르비아가 제일 많아요. 세르비아가 사실 이 유고슬라비아의 중심이에요. 지금도 그 세르비아 나라가 있죠. 그래서 연방 군대는 세르비아 출신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제 개혁 개방 을 해가지고 중국하고 베트남이 이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 개방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구유고연방하고 신유고연방을 구분하는 시점은 1980년이에요. 1980년 때그이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을 통치하던 주석 겸 총통이죠.
티토가 88살로 죽어요. 그래서 그의 통치하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이 유고슬라비아가 그때부터 끊임없는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치 권력 체제가 이제 각 공화국 주석들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맡았었는데, 세르비아가 제일 힘이 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르비아 공화국의 이제 권력이 연방 전체의 이 권력을 다 잡게 된 거예요. 다 잡게 돼 버려 가지고 세르비아가 이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있는 다른 공화국들을 좀 차별을 해요. 이 차별 정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민족하고 지역 갈등이 우리나라 지역 갈등보다 더 심하다 보시면 돼요. 정말 그 지역별로 이 유고슬라비아는 민족도 달라요. 인종도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인종은 비슷해요. 슬라브족이었는데 약간 그 지역별로 약간 성향들이 조금씩 달라요. 슬라브족에서 그 갈라져 나갔어요, 전부 다. 근데, 티토의 형제와 일치 정책에 조금 불만이 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특히 세르비아 출신들이. 그래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가요, 이 대세르비아주의 성향을 좀 드러내면서 좀 약간 그런 경계심이 있었어요. 아니요. 지금 여기 그 지도 중에서요, 그 연한 녹색은 현재 EU에 그 가입돼 있는 이 서유럽권 국가예요. EU에 가입돼 있는 서유럽권 국가고, 영국은 탈퇴했죠. 그리고 지금 저기 발칸반도 쪽에 회색으로 좀 남아있는 그 사이가 이제 유고슬라비아에서 쪼개져 나온 나라고요. 그리고 진한 녹색은 크로아티아예요. 유고슬라비아 중에서 좀 빨리 빠져나온 나라예요, 크로아티아는. 그래서 1987년에 밀로셰비치가 세르비아의 주석에 등극을 해요. 그리고 정치 공작을 일으키면서 이뭐 몬테네그로, 보이보디나 이런 지역의 고위층들을 이제 자기의 그런 자기 편으로 다 빼돌리고, 1988년에는 1974년에 제정됐던 헌법을 씹어먹고 그 헌법 개정을 해요. 위헌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유명한 코소보 소유 사태가 일어나요. 코소보하고 보이보디나 지역의 소유 사태가 일어나서 진압의 명목으로 자치권을 박탈해 버린 거야. 원래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는요, 되게 그 여러 그 출신들이 그냥 하나의 연방공화국으로 묶여는 있지만 각 지역별로 자치권은 있었어요. 자치권은 있었는데, 코소보하고 보이보디나가 자치권이 박탈이 돼요. 그래서 연방 주석직을 또 신설을 하려고 해. 하여간 그렇고요. 유고슬라비아가 분열하게 된 이유 중에 이제 약간 경제적 이유를 들자면요, 198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나요.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그동안 외채를 막 빚지게 되는데, 여러 번그 외채를 탕감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채가 200억 달러가 넘었어요. 그래서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경제는 저성장하고. 근데 남북 간의 경제 격차가 엄청나게 심하고 정치적 견해까지 심했어요. 그래서 이 인구는 세르비아가 제일 많았는데, 그래서 군사력도 세르비아가 제일 강했어요. 군사력은 인구수하고 비례해요. 보통 그래요. 왜냐면 인구수가 많으면 그만큼 군대도 많아요. 이건 약간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경제권은 크로아티아하고 슬로베니아가 좀 좋았어요. 아무래도 이건 지리적인 영향이 좀 커요. 지리적으로 이탈리아하고 바다만 건너면 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각종 뭐 그런 그 개혁도 효과를 못 봐요. 효과를 못 보고, 각 지역의 지식인들이요, 좀 우리 좀손좀 잡자, 그런 게 아니고요. 각 지역별 지식인들은 그냥 그 갈등을 부추겨요. 이래서 지식인들이
국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지식인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경기 침체의 원인은요, 다른 공화국이나 민족한테 빼돌려요. 아니 그냥 떠넘겨요. 그냥 책임 회피. 그래서 다른 공화국을 향해서 자극적인 발언을 일삼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의 공화국 이익이 우선이다 이러면서 서로 갈등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1989년 이 동유럽권의 공산 정권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체코슬로바키아도 이제 그때 이제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노선이 돼요. 그래서 유고의 공산당도 일당 독재 체제가 이제 종식이 돼요. 1990년에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이때 세르비아 대표단이 필리버스터를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 필리버스터 알죠? 그 필리버스터는 이제 그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요, 그 연설이 시작돼요. 회의가 안 끝나요. 필리버스터를 하면 우리나라도 필리버스터를 한 적은 몇번 있죠? 그 회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연설이 계속 이어져요. 필리버스터 때는. 그 필리버스터 때는 물론 그 이제 여러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연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계속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요. 발언권을 얻어서 연설을 하는데 그 진짜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 필리버스터는. 그래가지고 그 계속 연설을 하는데 문제는 슬로베니아 대표들이 퇴장을 당해요. 퇴장을 당해요. 하는 게 아니고 당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대표단도 이에 그 빡쳐가지고 슬로베니아 대표들을 따라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세르비아 대표단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그 전당대회가 돼버려요. 자기들끼리 필리버스터 한 거야. 결국 이제 다당제 총선을 하는데 세르비아하고 그리고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두 편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 갈등이 지속이 되고 유고 연방이 이 국가가 존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 평화를 위한 회의가 된게 아니고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독립하겠다. 민족끼리 이제 분열을 하게 돼요. 민족 간의 분열이 일어나요. 단일 민족이 아니거든, 이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보스니아 공화국은요, 보스니아를 독립시킬 수 있다면 전쟁을 하겠다. 전쟁도 불사하겠다. 세르비아계 국민들이 반발을 해요. 그래서 1991년 6월 25일이에요. 하필이면 6.25야. 뭔가 역사적으로 6.25가 뭔가 좀그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1991년 6월 25일부로 슬로베니아하고 크로아티아가 유고 연방을 탈퇴하고 독립을 선언해요.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이때 시작이 돼요. 1991년에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시작되고 그 연방이 붕괴를 해요. 그래서 세르비아는 정치적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군대도 제일 셌으니까 연방군을 파견하겠다 하고, 그래서 유고슬라비아의 인민군하고 슬로베니아하고 크로아티아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발칸반도는 시끄러워요. 이 발칸반도에 있는 국가들이 EU에 가입이 제대로 안돼 있는 이유 중 하나예요. 아직까지도 또 내분이 계속 일어나서 또 나라가 갈라질 수도 있어요. 아직도 보스니아하고 헤르체고비아는 하나의 나라거든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고 그 길게 이름 부르잖아요. 세르비아하고 몬테네그로도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통합된 나라였어요. 그럴 정도로 계속 갈라져요. 그래서 1992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까지 독립을 선언해요. 하나의 공화국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티토 정권 시기에 부주석 등 고위 관료들을 지냈던
그 여러 인사들이 분열은 안 된다, 분열은 아니래요 하면서 전쟁을 중단하고 서로 양보해서 우리 통일하자, 통일 유지하자 했지만 그게 결국 실패하고요. 그 인물들 중 하나였던 밀로반 질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밀로반 질라스는 1995년 자기의 집에서 의문사 상태로 발견이 돼요.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 자살을 한 건지 아니면 타살을 당한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세르비아 측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심장마비, 그러니까 노환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이야기가 있었지만 확실히 밝혀진 건 없어요. 암살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고슬라비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1950년 한국전쟁 때 유엔하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하자 하는 대한지원의 반대 의사를 보였던 나라가 유고슬라비아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련이 유엔 상임 이사국이었겠죠. 소련의 힘이 강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유엔에서 따돌림을 당해요. 그래서 유고슬라비아도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및 물자 원조를 반대를 했고, 그 우리나라를 그 지원하는 그 투표가 있었어요, 유엔에서. 하지만 그 투표에 유고슬라비아는 거의 기권해 버려요. 유고슬라비아가 기권을 해버리는 덕분에 유럽 서방 세계가 대한민국을 전부 다, 우리는 지원하겠소 하고 들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덕분에. 유고슬라비아가 지원을 안한 덕분에. 어?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잘 빠져준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요. 당시 유고슬라비아를 통치했던 티토가 이오시프 스탈린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소련 통치자였던 스탈린하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코민포름에서 제명을 당해요. 그래서 비상임 이사국이 될 때도 그 소련이 반대를 했었는데 미국하고 영국이 아니다, 유고슬라비아는 비상임 이사국이 돼야 된다 하고 도와줬어요. 미국하고 영국이 한편이었고 소련이 다른 편이었죠. 유엔 안에서도 서로 싸워요. 그렇고, 그래서 유고슬라비아는 어쨌든 비상임 이사국이 됐기 때문에 서방 쪽에 굳이 뭔가 그 도발 빌미를 제공할 생각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소련하고는 사이 안 좋으니까 소련 쪽 동구권, 북한을 지원하는 이 동구권에 찬성할 생각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공산권 양쪽에서 그런 그 서방하고 공산권 양쪽에서 뭔가 의견을 내는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유고슬라비아는 우리는 기권 하면서 중립 했고요. 그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있어요. 소련하고는 약간 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공산권 국가들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예요. 그래서 원래는요. 그 소련, 아니,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약간 그 소련 쪽이에요. 소련하고 폴란드 중심이에요. 그래서 한국전쟁이 끝나면 소련은 바로 유고슬라비아를 공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더글러스 맥아더가 그 손원희 제독 등이 참가를 했던 인천상륙작전에 성공을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그, 소련이 유고슬라비아의 침공 계획을 취소해버려요. 자기네한테 좀안 좋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그 영국하고 미국이 유고슬라비아를 계속 좀 알게 모르게 좀 조용조용하게 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UN에 대한 지원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UN 회원국 중에 52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21개국은 전투 및 의료 지원. 그리고 유고슬라비아는 1971년부로 북한하고 수교를 하게 돼요. 근데 1989년부로 이제 서울 올림픽 이후 대한민국하고도 수교 관계를 맺게 돼요. 삼각 관계를 하게 되죠.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일어나요.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일어나는데, 1991년 6월 25일부터 시작돼가지고 1999년 6월 10일에 끝나요.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이 내전을 통해서 해체가 돼요. 그래서 그 좀 전쟁이 좀 파트가 좀 여러가지가 나는데 저는 그냥 짧게 짧게 얘기를 할게요. 몰라 얼마나 길게 갈지 짧게 갈지는 제가 그냥 상황을 봐서 쭉 얘기를 할게요. 그 이제 중세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유고슬라비아가 원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왕국이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그 공산권이 됐다가, 그래서 요시프 브로즈 티토가 죽은 다음에 그 원래는 6개의 공화국이 각 공화국 출신 대통령을 돌아가면서 선출을 했어요. 하지만 1980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버려요. 외채가 폭증을 해요. 그래서 민주화 바람이 불고 그 정치적 분열을 하게 돼요. 정치적 분열을 하게 되고 그 민족주의를 앞세운 정당들이 1990년 12월 23일 선거에서 압승을 해요. 그래서 1991년 6월 25일 슬로베니아하고 크로아티아는 연방에서 탈퇴하고 분리 독립 선언. 세르비아가 이들을 비난했고요. 그 병력을 파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서서히 붕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전쟁이 막 그 며칠짜리 전쟁이 막 연속해서 벌어지게 돼요. 그 며칠짜리 전쟁이 연속해서 벌어지는데 유고슬라비아 내전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이제 지금 녹화를 종료하고 다음 녹화 파일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